안녕하세요. 샤롤러즈 마스터 윤선입니다.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요. 학습지 교사를 했었고요. 결혼 후에는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서 유아책 영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영업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유아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지인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네트워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입비 유지비가 없고 무료 회원 가입이라는 말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먹일 유산균을 검색하고 주문을 시작으로 애터미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비싼 함땡땡 유산균을 먹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터미께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잘 먹으니까 자연스레 애터미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터미에 반한 몇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소비자를 만들고,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소개해 드릴 제품이요. 이브닝 케어 4종입니다. 어느 날 저를 가입시킨 분이요, 화장품은 못 쓰냐고 전화가 왔어요. 애터미 화장품은 장영실상을 받은 화장품이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센터에 오면 화장품 체험을 무료로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무료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둘째를 낳고요. 기미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피부과 상담을 받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내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 센터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브닝 케어 4종과 여기 사진에 보시는 예전에 스킨케어 6종 화장품을 체험을 봤고요. 그리고 또 기미가 옅어진다는 말에 또 바로 그날 6종과 4종을 구입을 해서 거의 매일매일 사용을 했어요. 저는 피부가 악건성이라 굉장히 따가웠거든요. 2주 정도 참고 사용하니까 따가움이 좀 사라졌어요. 그리고 점점 칙칙했던 피부가 맑게 건조한 피부가 촉촉하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품을 쓰고 반응이 좋으니까 스폰서가 저를 세미나에 초대하더라고요. 저는 소비자만 하고 싶어서 가기 싫었는데 한 번은 가줘야 될것 같았습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내가 잘할 자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손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유아책 영업과 애터미를 병행하였고요. 나중에는 비전 있는 애터미만 하게 되었죠. 내가 화장품에 만족을 하니까 주변 지인들에게 마사지 받아봐, 팩 받아봐 이러면서 피부가 정말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내가 체험받은 것처럼 그렇게 화장품 체험을 해주니까 오, 피부가 환해지네. 와, 이거 촉촉하고 좋다 하면서 회원가입도 하시고 또 가격을 또 물어보면 제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애터미께. 그러니까 소비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창피한데요. 이 사진을 정말 올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요 이제 왼쪽 사진은요, 제가 애터미 화장품을 만나기 전 얼굴이고요. 오른쪽은 예전 스킨케어 6종과 이브닝 케어 4종을 6개월 사용한 후의 사진입니다. 확실하게 이게 비교가 되시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칙칙했던 피부가 맑고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기미도 옅어졌고요. 피부 결도 고와졌습니다. 애터미 화장품이 저의 이안 좋은 피부를 바꿔놓은 거죠. 제 피부를 변화시켜준 이브닝 케어 4종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애터미 이브닝 케어 4종은요. 딥클렌저, 홈클렌저, 필링젤, 피로포 마스크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딥클렌저를 보시면요. 클렌징 크림처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인삼과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녹차수, 당근 추출물과 초산 토코페롤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맑고 윤기 있는 피부로 바꿔줍니다. 단순히 화장을 지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사지 크림으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하얀 크림을 눈가 빼고 얼굴 전체에 바른 후에 5분 정도 지나면 투명한 오일 타입으로 바뀝니다. 그때 부드럽게 핸들링 하셔 주시고요. 그리고 티슈나 해면으로 깨끗이 닦아내시면 됩니다.
그다음 폼클렌저인데요. 폼클렌저로 깨끗하게 세안을 하시면 되고요. 폼클렌저는 미세 거품이 풍부해서 모공 속의 노폐물을 구석구석 잘 닦아줍니다. 상황미수와 동충하초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안 후 당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필링은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각질 제거를 해주셔야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타사 제품들은 스크럽제가 있어가지고 피부를 자극하면서 각질 제거를 하게 되는데, 레터미 필링젤은 스크럽제가 없는 투명한 젤 타입이라 자극이 없이 각질 제거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수분기가 없는 상태에서 눈가를 제외하고 얼굴 전체에 바른 후 5분 정도 지나서 간질간질한 느낌이 날때 살살 문질러 주시면 각질이 뭉쳐서 때처럼 나와요. 그러면 물 세안하시고 거울을 보시면 뽀얀 피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아침에 하는데요. 필링한 날은 화장이 잘 먹는답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겠죠, 제가. 꿀팁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피부를 깨끗하게 정리하셨다면 기초 화장품을 듬뿍 바르신 위에 피로포 마스크를 두껍게 발라주세요. 두껍게 바를수록 모공 속의 피지와 노폐물 흡착이 잘 되고요. 처진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고 피부결을 매끄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팩이 마르는 동안 기초 화장품의 좋은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날 아침에 팩을 떼어내면 피부가 아주 촉촉하고 좋아요. 팩의 종류가 정말 많고 다양한데요. 제 피부를 변화시켜준 팩이 바로 이 피로포 마스크라서 저는 이 제품을 강추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격 보실게요. 이네 개의 4종이 각각 제품이 3만 원 해도 정말 괜찮은 가격인데, 4종 세트 가격이 3만 2천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엄청 좋은데 엄청 저렴하죠. 이거는 제가 매일매일 저녁 때 이브닝 케어 4종을 한 사진이거든요. 아마 일주일만 여러분도 써보셔도 피부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아, 이 사진은 제가 지인들에게 그리고 또는 파트너 사장님들의 지인분들께 화장품 체험을 해드린 사진이거든요. 애터미 제품이 품질이 좋아서 체험을 하면 만족하시고 가격을 말하면 바로 구매로 이어지니까 제가 화장품 체험 약속만 잡히면 무거운 제품 가방을 들고 가도 무거운 줄도 모르고 신이 나서 화장품 체험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애터미 제품을 먼저 접하게 해주면 소비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소비자도 해주신답니다. 아, 그다음은요. 식품이에요. 제가 애터미에 반한 제품 식품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엄마가 된 다음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바뀌나요? 짜지 않고 농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그리고 화학 첨가물이 덜 들어간 그런 유기농 제품, 친환경 제품들을 찾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애터미 식품이 유기농 매장에 들어가는 식품들보다 더 까다롭다는 것을 알고 애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요, 시중에 판매되는 200g짜리 햄을 비교해 놓은 표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 편하게 맨 왼쪽을 1번 햄이라고 할게요. 가운데는 2번 햄, 오른쪽은 3번 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먼저 원 재료명을 보시면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돼지고기 함량을 표시해 놓은 건데요. 1번 햄은 돼지고기가 95.76. 근데 외국산, 국산 같이 짬뽕돼 있어요. 그리고 2번 햄은 돼지고기만 표시돼 있어요. 몇 프로가 들어갔는지 외국산인지 국산인지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3번엔 보시면 돼지고기가 90%인데 국산이래요. 이거 마음에 듭니다. 그쵸? 그 다음 하늘색 글씨 보시면 정제소금 1번 국산, 2번은 소금 표시 안돼 있고 3번은 천일염 국산.
3번 점점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1번 M에 파란색 글씨 보시면 백설탕이 들어갔어요. 2번 M도 백설탕, 3번 M 유기농 설탕입니다. 3번이 마음에 듭니다. 점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까만색 글씨는요, 뭐 발색제다, 뭐 혼합제제다, 아니면 합성 첨가물 좀 말들이 이상, 좀 어려운 말들이 1, 2번에 많고요. 3번 M을 보시면 비프 콜라겐, 샐러리 분말 뭐 이런 것들 뭔가 이렇게 자연 첨가물이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영양성 번두 번째로 보실게요. 100g당 칼로리를 비교해 보면 1번 M은 340칼로리, 2번 M은 267칼로리, 3번은 233칼로리. 칼로리로는 3번 M이 승. 두 번째, 나트륨 비율을 보시면 1번 M이 54%, 2번이 34, 3번이 40%. 그래서 나트륨은 2번 M이 승입니다. 그리고 포화지방은요,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건데요. 1번 M이 73%, 2번이 60%, 3번이 33%. 포화지방은 3번이 압승입니다. 단백질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겠죠. 1번 M이 24%, 2번이 22%, 3번이 33%. 그래서 단백질은 3번 M이 승입니다. 그러면 원재료나 영양 성분으로나 봤을 때 3번 M이 좋은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면 1번 M은 바로 시중에서 제일 많이 선호하고 드시는 스팸이었습니다. 2번 M은 짜지 않은 리챔이라고 선전을 하죠. 나트륨은 조금 적어요. 그렇지만 리챔이 화학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3번 M, 애터미 착한 M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가격도 보셔야 되죠. 가격은 요거는 제가 저희 동네 시중에 마트에 매대 붙여 있는 가격을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스팸은 3,980원. 세일해서 2,580원, 리챔은 3,720원, 애터미 착한 M은 3,000원. 가격을 봐도 애터미 착한 M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비단 착한 M뿐만이 아니라 애터미 쇼핑몰에 올라 있는 모든 식품군들이 이렇게 안전한 먹거리면서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터미 착한 M의 특징을 잠깐 보시고 가실게요. 핑크색 돼지가 너무 귀엽죠? 예쁘죠? 우리 돼지 한 돈으로 90% 이상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냉장육을 사용해서 신선도를 높였고요. 화학 첨가물을 최소화해서 담백하고 깨끗한 맛을 냈습니다. 네 번째는 이건 일반 캔이랑 좀 달라요. 애터미 착한 M은요. 여기 이제 뜯으면 물기가 보이는데 이거는 합성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물을 따라내시고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가격은 200g짜리 3캔에 9,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김밥을 만든 사진인데요. 보통 김밥 만드실 때 어떤 햄 넣으세요? 김밥용 햄 넣으시잖아요. 저는 애터미 착한 햄을 넣습니다. 우리 애들이 입맛이 정말 까다롭거든요. 근데 애터미 햄이 들어간 김밥을 너무 좋아해요. 눈 건강을 위해서 당근도 저는 많이 넣고요. 밥을 양념을 할때 소금과 고소한 애터미 참기름을 또 넣습니다. 그리고 김에 재료를 넣고 말 때는 비닐 장갑을 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비닐 장갑일까요? 아니죠. 환경 친화 제품인 애터미 에코 위생 장갑을 끼고 맙니다. 그럼 맛은 어떨까요? 진짜 담백해요. 파는 김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건강 김밥입니다. 그리고 착한 햄은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도 맛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김치찌개에 애터미 착한 햄과 애터미 간고등어를 넣고 만들어 먹습니다. 화학 조미료가 들어간 인공적인 맛이 아닌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에요. 모든 병의 근원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바른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애터미 식품을 권해드립니다. 맛있어 보이시죠? 저녁 드셨나요? 다행입니다. 애터미 착한 햄 넣고 김치찌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가족들이 엄지척 해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자녀들의 면역력을 책임질 제품입니다. 네.
코로나 시대로 면역력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어른들은 백신을 또 맞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직 백신도 못 맞았어요. 5월부터 맞는다고는 하지만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백신을 맞아도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좋은 방법은 뭘까요? 자가 면역을 높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12세까지 면역력이 가장 발달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 12세까지의 면역력이 평생 건강에 기초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애터미에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면역력을 지켜줄 키즈 홍삼을 출시했습니다. 와, 다 드셔보셨나요? 네. 포장 이미지부터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죠? 특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식약처에서 인정한 홍삼의 5대 기능성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우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액 흐름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맛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맛있어서 이거 홍삼유 아니야? 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키즈홍삼은 한 포에 진세노사이드가 무려 3.5mg 들어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홍삼이 몸에 좋은 건 알지만 아이들이 먹기엔 써서 잘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키즈 홍삼은 감미료가 아닌 바나나 퓨레, 바나나 농축액, 천연 바나나 향으로 홍삼의 쓴맛을 잡고 자연스러운 단맛을 느낄 수 있어서 아이들이 한번 먹으면 계속 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4월 28일 날 3+1 행사를 했거든요. 그때 구매한 회원님들의 자녀들에게 제가 이제 직접 전화 또는 만나서 후기를 들어봤습니다. 중요하잖아요, 후기가. 그렇죠? 근데 100% 만족이었어요. 4세, 5세, 7세, 10세, 11세, 15세. 저희 아이들한테도 먹여봤거든요.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다 맛있다고 또 달라고 그런 반응이었어요. 어른인 제가 먹어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액상과당, 보존료, 합성향료, 감미료를 넣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첨가물 넣지 않았고요. 그리고 영양 성분 보시면 12칼로리고 당류는 2%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와, 쭉 짜서 먹기 간편한 액상 스틱으로요. 언제 어디서나 섭취가 가능합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하루 한포꼭 챙겨 주실 거죠? 지금까지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애들 제품은 보통 비싸던데,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는데요. 가격 보실게요. 네. 30포 한 상자가 29,800원입니다. 그러면 한 포가 1,000원도 안 하죠. 어린 자녀가 없어서 이 가격이 비싼지 싼지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짜잔. 이거는요. 어린이 홍삼 제품 하면 보통 뭐가 생각나시나요? 정관장, 홍이장군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성분과 가격을 비교해서 노트에 표로 만들었어요. 노트에다가. 그런 다음에 이 노트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눈에 보기 좋게 작업을 잘 하시는 파트너 사장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위 자료처럼 훌륭한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보기에도 너무 깔끔하고 훌륭하지 않나요? 이 자료가? 네. 애터미는 바로 이 재심 한 명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잘하시는 걸 하면 됩니다. 키종삼 출시되기 전에 위 자료를 파트너 사장님들과 제 지인들에게 문자로 쫙 돌려서 선주문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크게 차이가 없으면서 가격은 2배 이상 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니까 소비자들이 알아서 제품을 씁니다. 그럼 나는 그런 소비자들을 많이 만들면 매출이 늘어나고 수당도 늘어나겠죠. 네. 회사에서는 이렇게 가성비 있는 제품은
계속 런칭을 해주고요. 또 라이브 쇼로 포인트업 행사 또는 한 상자 더 주는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매출이 안 늘어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일까요? 홍보를 안 하시는 분. 내가 홍보를 안 하면 내 소비자들은 행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알리기만 하면 주문이 들어오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코로나로 홍보하기 어렵다고요? 저는 가게 사장님들은 직접 찾아가서 제품을 체험시켜 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문자를 먼저 홍보하고 그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답장이 와요. 그러면 저는 전화로 응대해 주었습니다. 위의 자료는요, 3월 25일 진행한 라이브 쇼입니다. TV 광고를 많이 하는 인지도 높은 제품들과 성분과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두 개의 자료를 단체 문자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관심 있는 분들이 연락이 왔고, 타사 거를 드셨던 분도 애터미 있게 가성비가 좋으니까 애터미 거로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요거는 4월 25일 날한 라이브 쇼 행사인데요. 왼쪽 사진은 뭔가 밋밋하고 포인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은 포인트가 눈에 확확 들어오죠. 날짜랑 뭐 가격이랑 그다음에 어떤 뭐 선물을 주는지 이런 것들 포인트를 체크를 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께 이거를 이제 보내보세요라고 했더니, 스팸 문자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답장이 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문자 받아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 분들한테 답장을 보냈을까요? 아이고,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우우. 이거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었네요.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고서는 제 연락처에서 삭제를 시켰어요. 어렵지 않죠? 보내는 건제 맘입니다. 거절은 지 맘이니까요. 아, 그리고 요거는요, 제가 최근에 부동산 투자하라고 광고 문자를 받은 거예요. 이럴 때 보통은 삭제를 시키시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투자금이 없네요. 우우. 이 닦고 샴푸하고 화장하면서 돈 버는 일 있는데 알아보실래요? 투자 비용 없고 고정비 발생이 없는데 한 달에 6만 원에서 월 1억까지 가능해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30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 나도 필요한 제품이 사고 싶고 서로 우리 정보 교류할 겸 만나자.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초에 약속을 잡고 저는 체험시켜줄 제품을 챙기고 건기 샘플을 챙겨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분을 가입을 시켰을까요? 못 시켰을까요? 시켰으니까 제가 얘기하죠. 그쵸? 그 다음에 주문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 조금 이렇게 뭐 공부를 하셨나 봐요. 애터미 회원 가입은 안 되셨던 분인데 애터미 치약 칫솔이 좋다는 소문을 들어서 사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간 선크림, 선스틱을 손등에 체험을 시켜드렸고요. 그러더니 아 자기는 이제 더마 카밍 선스틱이 그분이 이제 고르셨어요. 또 면역력이 뭐가 좋냐 하기에 제가 해모임이랑 홍삼당을 설명을 해드리고 먹어보게 해드렸더니, 그러면 해모임을 한번 먹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직원이 듣고 있던 직원이 자기는 회원 가입은 되어 있는데, 나는 그냥 키즈곰이랑 강고등어도 그냥 주문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앱 깔아드리고 오토 구매하는 것까지 바로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는 입만 열면 소비자가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첫 만남에 가입 주문까지 성공을 했고요. 추후는 이제 제가 후속 관리를 통해서 애용자, 부업자를 만들 생각입니다. 웬 꽃사진이냐고요? 네. 제가 지인들에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신제품 문자나 이벤트 문자, 뭐 초대 문자 이런 걸 보내요. 근데 매달 첫날엔 이렇게 예쁜 꽃사진과 함께 안부 문자를 단체로 보냅니다. 이 꽃사진은 5월 1일 날 보낸 거고요. 50대 이상 분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꽃사진을 보내면. 그리고 제가 이 사진들은 직접 공원을 산책하거나 식물원에서 찍어서 잘 저장해 뒀다가 각 계절에 맞는 또는 기념일에 맞는 꽃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지 2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뭐든 제가 이제 꾸준히 하니까 저를 믿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제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사진은요. 저희 부모님하고 아이들 사진인데요. 저는 처음에 애터미를 부업으로 시작을 했을 때, 제품이 싸고 좋으니까 소비자는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세미나를 접하면서 저의 꿈이 생겼어요. 저는 어릴 적 가난했기 때문에, 제 꿈을 접고 또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겐 꿈을 펼치며 살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엄마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부모님께 내가 생활비를 드리는 그런 효도하는 딸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렇게 좀 소박한 꿈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께 조그만 용돈을 드리고 있지만요. 제가 3년 후에는 꼭 생활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애터미 스토리였고요. 그 다음은 이미 애터미로 성공하신 성공자의 삶은 어떤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애터미에서 연봉 2억 이상 되신 분을 로열 리더스 클럽 멤버라고 하는데요. 로열 리더스 클럽 멤버이시면서 젊은 리더 김은혜 로열 마스터님을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네, 윤선님, 샤르르즈 마스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애터미 제품들 때문에 지금 성공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만 39으로 돼 있죠. 제가 한국 나이로 41이에요. 근데 생일이 늦어서 아직 만으로 39살이에요. 그래서 간당간당 영리더스 클럽에 껴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아웃이에요. 저는 수학 교육을 전공했고요. 과외랑 학원 강사랑 8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 일을 2년 3개월째 하고 있다가 양수가 터지면서 큰 아이를 낳는 바람에 학교를 쉬고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이제 애터미를 만나 원래도 애터미를 알고서 소비자를 하고 있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제부터 오프라인 강의를 3탕을 뛰었더니 목소리 상태가 안 좋네요. 지금 그렇게 큰 아이를 키울 때쯤에 이제 애터미를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사업할 생각이 없었는데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뭐 안정적인 직장의 남자랑 사실 그 교사를 하기 전에 제가 그 과외를 할때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면서 공부하고 과외하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정적인 직장의 남자랑 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남자친구가 그때 당시 남자친구였던 공영훈 총장님이 대학병원에 취직을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이죠. 노후가 보장되는 연금이 나오거든요. 사학연금이 나와요. 공무원 연금보다 좋습니다. 교직원 연금이.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그리고 월급도 교사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도 과외가 돈은 많이 벌지만 좀 힘들어요.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편하게 살자는 생각으로 원래 교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결혼은 이 현실은 상상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전 정말 잘살줄 알았어요. 저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 핑크빛 미래를 그리면서 결혼을 했는데 막막한 현실이 이제 다가왔고 아이를 낳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2013년부터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를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할게 없어서 애터미까지 알아보고 애터미인 것 같다 이거다 해가지고 저는 애터미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9년 차가 되었어요. 그리고 연봉 2억 이상의 로얄 리더스 클럽이 지금 연봉 3억 정도 작년에 3억이 좀 넘었더라고요. 연봉이 지금 저희가 연말 소득 그 사업자들 연말정산 맞나? 저희 남편이 다 해서 잘 몰라요. 뭐 요즘에 세금 세무사랑 계속 전화하면서 뭐 세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연말정산 시기인 것 같은데 연말정산이 아닌가? 소득
뭐라고 하죠? 세금 정산?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해서. 아무튼 연봉 2억이 넘는 3억이 넘는 로열 리더스 클럽이 되었습니다. 지금 본사 세미나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애터미 발전을 위해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만났냐면 친정엄마가 친구 정말 오랫동안 연락 아, 네.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써주시네요. 뭔지를 몰라서 연말은 아닌데 연말정산 여러분 이렇게 멍청해서 로얄리더스 갑니다.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은행 업무 세금 관련 업무 이런 거잘 몰라요. 남편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애터미랑 수화기랑 요리만 잘하는 것 같아. 저한테 그래요. 그거 말고 다른 건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애터미 하는데 하나도 지장 없어요. 어쨌든 애터미 잘하려면은요 애터미 좋은 거 알고요 애터미 제품 좋은 거 알고 마케팅 플랜만 잘 이해하면 돼요. 어쨌든 저희 친정엄마가 친구를 도와주겠다고 이 화장품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분명히 한 70만 원 정도 결제를 한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카드를 줬대요. 친구가 결제를 했대. 그리고 집에 박스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상하다. 나는 화장품 한 세트 결제한 엄마는 한 세트 가격인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저희 엄마가 쓰던 크림 하나가 38만 원짜리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0만 원 정도면 화장품 한 세트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화장품 네 세트, 이브닝 케어 네 세트, 치약 20개, 그땐 칫솔은 없었어요. 선크림 네 세트, 그리고 샴푸 린스 헤어 바디 세트 네 세트. 그러니까 해모임 빼고 그때 있는 게다 왔어. 해모임 빼고 그때 물건이 몇개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이거 싸구려다. 나는 분명히 70만, 이게 도대체 화장품 얼마인 거야? 10만 원도 안할것 같아. 그래서 엄마 얼굴에 못 바르겠다고. 망가지면 안 되니까. 38만 원짜리 쓰는 그 얼굴을 싸구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3개월 앞둔 저에게. 제가 썼습니다. 저는 또 엄마 말을 잘 듣거든요. 근데 이제 썼는데 제가 며칠 만에 그때 사실 피부샵도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피부 마사지 받잖아요. 마사지 샵을 다니는 것보다 피부가 이렇게 마사지 샵 다니는 것처럼 변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마사지 샵 제품을 쓰고. 애터미께 그만큼 너무 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사지가 세 번인가 남았는데 안 갔어요. 15만 원인가 20만 원치가 남았거든요. 안 가고 애터미 제품으로 피부 관리를 하다가 저는 결혼을 했어요. 그 정도로 애터미 제품에 푹 빠졌지만 참 재밌는 건 사업을 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품이 너무 좋아서 엄마도 이거 한번 써봐.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저희 엄마가 애터미 제품을 쓰기 시작을 했고, 애터미 제품이 정말 좋다라는 걸 느낀 저희 엄마는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러 세미나장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애터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품이 너무 좋아서 시어머니한테도 선물을 드렸어요. 제가 원래 오지랖퍼거든요. 제가 써보고 좋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권하는 성격인데, 참, 그때 애터미 제대로 비전을 알아봤으면 저도 그때부터 애터미 했을 텐데, 그럼 지금 크라운 마스터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그렇게 전달하는 게 애터미 사업의 시작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1억을 벌어도 애터미 안 합니다! 이러면서 저도 윤선희 국장님처럼 소비자만 했었어요. 소비자만 해야지. 제품은 너무 좋았지만 사업에 절대로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냥 다단계여서요. 별 이유 없었어요. 그냥 다단계라서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단계라서 이 자리까지 오기에 망설이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전달을 해도 야, 그런 거 나는 안 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다단계로 돈 많이 버느니 학교에서 200 버는 게 훨씬 낫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1억을 벌어도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니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애터미를 하고 있을까요? 궁금증이 생기시죠? 제가 왜 애터미를 하게 되었냐면 처음에 제품은 좋아서 쓰지만 사업은 절대로 안 한다고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우리 아이의 미래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월급쟁이로 답이 안 나오더라. 월급쟁이로는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일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애터미는 근데 그때도 없었어요.
그냥 다른 일, 애터미 말고 월급쟁이 말고 다른 일. 정말 월급을 받는 일 중에 저나 남편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을 찾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도 알아보고 제 능력에서 할수 있는 일은 다 알아봤는데 이거다 싶은 일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 아이를 맡기고 둘다 일을 해서 수입을, 그러니까 둘다 일을 해서 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수입을 늘릴 방법을 찾았는데 늘릴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일에서는. 그래서 아이를 맡기고 둘다 일을 해서 수입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애를 키우면 남편밖에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제가 원래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있으면 아무래도 집값이나 이런 게 많이 들잖아요. 서울을 떠나서 양가 부모님이 사는 대구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엄마 머릿속에는 애터미밖에 없어요. 애터미나 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애터미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막 싸웠어요, 엄마랑. 그런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냐면,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는 아니었지만, 그래, 이것저것 다 알아봤는데 할게 없었잖아요. 이거다 싶은 일이 없었으니까, 애터미나 그냥 한번 알아볼까? 미쳐야 본전인데. 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애터미를 시작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애터미 세미나에 가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애터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처음 시스템 소득에 대한 걸 알았는데 뭐 집에 와서도 이런저런 책과 자료를 찾아봤어요. 왜냐면 세미나를 가서 좀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진짜 가능한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게 가능하다고? 그게 좀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 정말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워렌 버핏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자할 돈도 없고 사업 경험도 적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길은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물론 워렌 버핏처럼 투자자를 해도 돼요. 근데 투자자를 하려면 정보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이 필요한 일은 뺐거든요. 돈이 없었으니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 저는 그래서 애터미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애터미를 제가 선택한 이유예요. 제가 애터미에서 본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알아도 뭐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마케팅 플랜을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쏙쏙 되진 않았어요. 그냥 30대 30 맞으면 돈 나오는구나. 그 정도? 그런데 제가 확 비전이 들어온 게 바로 이 승급 프로모션이에요. 애터미는 7개의 직급이 있잖아요. 각 직급을 달성할 때마다 선물을 주는데 저희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두 번째 직급부터는 현금 선물이 있어요. 현금 보너스.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1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직급인 샤르노즈 마스터는 200만 원. 그래서 인선사님 같은 경우는 1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아보셨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스타 마스터는 1000만 원. 원래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100만 원이 아니라 노트북, 탭북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현금 프로모션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탭북으로 바뀌고, 윤선생님 때는 이제 저 현금 프로모션으로 바뀌었어요. 스타 마스터는 1000만 원을 주고, 저희 받아봤겠죠. 로얄 마스터 5000만 원 줍니다. 제가 받아봐서 알아요. 진짜 줍니다.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을 받아봤기 때문에,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3억을 받는다는 게 제가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당연히 믿어지고, 임페리얼 마스터 10억 받는 거 10번 봤어요. 그리고 4월에 또 나왔어요. 3월에 임페리얼 마스터 나오고, 4월에 임페리얼 마스터 나오고,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식이 줄줄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갈라져서. 그래서,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애터미를 알아봤을 당시에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 1월에
첫 번째 크라운 마스터가 탄생했을 때, 그때 크라운 마스터도 없었어요. 첫 번째 크라운 마스터가 나왔을 때 저희 남편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처음으로 갔어요. 알아보려고. 그리고 3억을 받는 걸본 거예요. 제가 그 3억에 꽂혔어요. 왜냐면 우리 아파트 대출금이 2억 얼마, 그러니까 3억이 있으면 아파트 대출금 갚을 수 있어. 그래서 3억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박정수 크라운 마스터님이셨는데, 저분 얼마 만에 크라운 됐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엄마가 한 6년 정도 걸린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결혼하고 아파트 대출금을 갚을 길이 안 보여서 5년째,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로또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로또가 났냐, 애터미가 났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5천 원 이상 당첨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5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로또를 했던 우리 부부.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친 듯이 애터미에 투자를 해서 3억을 받은 크라운 마스터님. 이게 딱 비교가 되면서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난 5년간 뭐 했지? 로또나 하고 앉아있고. 근데 더 충격인 거는요. 그 3억을 받은 크라운 마스터님이 망한 오리탁집 아줌마라는 거예요.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전 용기가 생겼어요. 아니, 망한 오리탕집 아줌마도 애터미 6년에서 3억을 받는데 나도 열심히만 하면 될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분이 6년 만에 크라운 마스터가 됐으면 10년 만에 임페리얼 마스터 될수 있을 것 같은데. 10년 만에 임페리얼 마스터 된다면 10년 만에 13억 6,300만 원. 로또 1등이랑 똑같아. 로또 1등 당첨돼도 13억 안 나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저는 비전을 봤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적금해도 10년에 13억 6천 못 모읍니다. 전 여기서 엄청난 비전을 보고 10년 만에 임페리얼이 되어서 모든 빚을 다 갚고 멋지게 살겠다. 이런 목표로 애터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수당이 6만 원이 나오든 50만 원이 나오든 별로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에이전트 세일즈마스터 시절에도. 왜냐하면 제 목표는 13억 6,300만 원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전 아직 10억을, 3억도 아직 못 받았죠. 5천만 원까지 받았는데 제 꿈은 이루어졌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제가 빚이 많았거든요. 저희 집에 아파트 대출금 말고도 많은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대출금 빼고 다 갚았어요. 제 학자금 대출까지. 저 대학교 때부터 계속 빚지는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과외를 열심히 하고 해도 학자금, 대학원까지 다녔으니까 학자금 대출도 받고, 진짜 도대체 왜그 수억을 들이면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지금 아직 임페리얼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적, 경제적 자유.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게 만드는 게제 꿈이었잖아요. 그걸 저는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 박정수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크라운 마스터가 되셔서 3억을 받았을 때, 저는 그 3억을 보고 애터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박정수 임페리얼님은요, 지금 제가 애터미를 해보니까 이미 그때 상한선이 끝나셨었어. 그러니까 3억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상한선이 끝나셨었을 거라고요. 저는요, 애터미가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앞서 제품 소개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듯이 저 역시 자발적으로 재구매를 하는 소비자였거든요. 3년간 애터미가 싫어서 엄마랑 그렇게 싸웠는데도 애터미 진짜 싫어했어요, 회사를. 그런데 제품은 썼어요. 제품은 좋으니까. 애터미에 미친 엄마가 싫어서 엄마를 미치게 만든 애터미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품은 썼어요. 좋았어요. 아이러니하죠. 바꿀 수가 없어, 다른 제품으로. 애터미 제품 써도 다른 제품 못 쓰겠으니까. 오늘 사실 이 강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소비자 한 명한테 연락이 받았어요. KF80 없어졌냐고, 마스크.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는 그 마스크 아니면 못 쓴대. 다른 마스크 다 간지럽대. 제가 본사에 문의해봤더니 업체가 문을 닫았대요. 마스크 업체가.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사재 기준으로 이렇게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애터미 제품이 그래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이, 뭐,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도 써도 되고 저것도 써도 되지만,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이 꼭 있어. 전 그게 애터미의 제품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터미가 싫었는데도 애터미 제품을 썼던 제 자신을 보면서 제품이 좋고 싸면 다단계든 10단계든 사람들은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애터미 말고 다른 네트워크 제품을 많이 접해봤, 저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접해봤었거든요. 근데 애터미만큼 매력적인 아이템의 제품을 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 중에 제가 끝까지 재구매를 하는 제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날 만큼의 제품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애터미밖에 없다라는 제 나름 스스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플랜을 보면서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의 시스템 때문에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는 확신이 전 들었어요. 그래서 마트 체인지만 시키면 되겠구나. 가입비 유지비 없으니까 아무한테나 말하면 되겠구나. 가입비 유지비가 있으면 아까 윤선희 국장님처럼 아무나 만나가지고 나한테 부동산 영업하러 온 사람한테 말을 할수 있겠어요? 가입비가 있는데? 없으니까 아무한테나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소비자가 생긴다면 몇 년이 걸려도 결국 나만 꾸준히 하면 파이프라인은 완성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머리 감고 칫솔질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애터미를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머리 감고 칫솔질 잘안 하면 못 전하지. 근데 머리 감고 칫솔질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애터미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터미를 전달하면서 인맥이 없었던 저는 소개를 해달라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요. 시댁 참 만만치 않고 어렵죠. 그런데도 애터미 비전을 보니까 미쳐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고. 제가 사람을 안 불러놓으면 시댁에 안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애좀 보자, 오자 그러면 어머니 사람 좀 모아놓으세요. 제가 갈게요. 사람을 안 모아놨어. 그럼 남편한테 애 데리고 가라 그러고 저는 일하러 갔어요. 미친 거죠. 제가 원래 되게 착한 며느리였거든요. 근데 애터미 하니까 미쳐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도 되게 착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며느리 눈치가 보여가지고 사람을 막 소개시켜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소개시켜주신 분이 바로 최아름 본부장님의 시어머니였어요. 최아름 본부장님을 소개시켜준 건 아니고 최아름 본부장님 시어머니랑 저희 시어머니가 친구세요. 그래서 제가 전달한 제품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친구들한테 전달이 되고 또 며느리한테 선물을 하시고 애터미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아름 본부장님의 친언니와 사촌 언니들이 호주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제가 더 최아름 본부장님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주구장창 갔습니다. 소개를 좀 받아보려고 그렇게 제품이 호주까지 전달이 되었고요. 지금은 호주 애터미 법인의 5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최아름 본부장 하나 잘 낚어가지고 호주를 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애터미 일입니다. 제 능력이 아니죠. 물론 그 매출은 저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아름 본부장님과 제가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단계 무한누적 재심압력 시스템이니까요. 이게 바로 무한단계 무한누적의 비밀이에요. 최아름 본부장님 밑에서 호주가 나왔고, 그리고 저와 최아름 본부장님, 그리고 제 위에 있는 상위 스폰서님들 모두 그 호주 매출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 위에 스폰서님들 중에 호주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도 그 매출을 다 먹고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저한테 천피미도 내려주신 적이 없고, 사람 한 명도 가입시켜주지 않으신 우리 스폰서님들도 그 호주 매출 50%로 먹고 있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이런 일이 여러분들한테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두줄 마케팅인 바이너리에서 가입비 유지비가 없는 곳은 애터미가 유일해. 그런데 그렇게 무한단계 무한누적인 글로벌로 연결이 된다는 비전이 이제 좀와 닿으시나요? 저는 이 비전을 보고 난 무조건 성공하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려요. 벌써 지금 시간이 20분이 넘게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특징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마케팅 플랜 꼭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초대하신 분한테 개별적으로 마케팅 플랜 설명을 꼭 들으시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이렇게 마케팅 플랜, 사업 설명, 제품 설명, 그 메뉴별로 있거든요. 거기 마케팅 플랜 들어가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무한단계 무한누적 시스템을 통해서 영어 한마디도 하지 못하지만 소개를 받아 제가 호주 50%를 먹어서 사람들이 제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아요. 얼마 전제 파트너가 나보고 통역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Hello, hi, nice to meet you. 이런 것밖에 못해요. 중학교 때 배운 거. 어쨌든 소개 받아서 글로벌 사업이 펼쳐졌고요. 인맥은 많지 않지만 애터미를 쓰고 사업성을 알아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밑에도 글로벌이 생기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런데 100명한테 말하면 99명이 거절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인맥이 없던 저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마다 애터미 얘기를 했어요. 거절할 거니까. 거절할 거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마다 말했어요. 한 명만 걸려라. 한 명만 걸려라. 이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9년이 지났고, 이 수익 그래프가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처음엔 나 혼자 하는 일이지만, 한 명, 두명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파트너가 늘어났고요. 그렇게 점점 함께하는 일이 되면서, 이제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워렌 버핏이 말한, 돈이 나오는 완벽한 시스템 소득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 불황이었다고요? 저는 코로나19가 가장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그건 이 애터미 시대에 맞는, 애터미가 이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라는 증거일 거예요. 이런 애터미의 제품 역과 무한단계 무한누적 글로벌 원 시스템으로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수입 제로에서 저도 시작을 했어요. 6만 원부터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50만 원, 200만 원을 거쳐서 월 1000만 원, 월 20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받게 될 때까지 애터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물장사를 하는데 호수에서 물을 길어서 마을에 파는 사람과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다친 허리가 안 좋았던 저희 남편, 그리고 여자의 몸으로 출산 후 일에 제약이 있어서 몸과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는 판단에 저는 파이프라인 사업, 이 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 애텀이라는 탄탄한 회사에 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저는 현재 월 2천만 원 이상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제 3천만 원을 향해서 3천만 원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의 완성은 눈앞에 두고 있어요. 자, 요건 제가 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의 수당 내역에서 1년을 검색한 내역이에요. 제 연봉이죠. 2011년 5월 11일부터 2012년 5월 10일까지. 딱 1년이죠. 2억, 세 전으로 2억 7천만 원 가까이 돼요. 저희가 세금 띄고 나오거든요. 세금 띄고 나온 게약 2억 6천. 아마도 올해는, 작년 거 3억 넘었어요. 작년 거 정산해 보니까 3억 넘었더라고요. 어쨌든 작년 한해 정산해보니까 3억이 넘었는데, 프로모션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실제로 제가 받은 수입은 프로모션까지 3억 넘어요. 작년께. 그래서 주변에 연봉 2, 3억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뭐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저희 집안에는요, 애터미를 통해서 억대 연봉자가 다섯 코드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보다 도구가 중요하다라는 증거예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평범하게 살았던 저희 가족들 중에 7, 8년 전에 애터미를 도구로 바꾼 분 모두 억대 연봉자가 되어 있고, 아까 사회를 보신 정은진 본부장님, 제 파트너는 아니고 형제 라인이지만 저희 사촌언니예요. 억대 연봉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가족들도 있는데, 그들도 7년, 8년, 10년 후에는 그런 미래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잠자는 동안에도 수입이 나오는 삶, 하루에 70만 원, 80만 원이 저절로 돈이 생기는 삶이 어떤지 잠깐 자랑 좀 하고 갈게요. 저희 아파트가 1500세대예요. 근데 이 1500세대에 1500, 한 1600세대 조금 안 되는데, 유일하게 딱한채 있는 5층 필로티 제가 샀습니다. 이사 가기 네달 전에 샀어요. 5층 필로티를 갖고 싶어서 아직 이사 날짜가 아닌데 미리 샀습니다. 누가 사갈까 봐. 지금도 부동산에서 맨날 전화가 와요. 팔라고. 찾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정남향인데 5층이라서 낮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해도 정말 잘 들어오고. 근데 밑에 층이 없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집에서 줄넘기하고 술래잡기하고 축구하고 달리기하고 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저녁에 새벽에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 이런데 1층엔 근데 저희 남편 1층에 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 아파트만 이 1500세대 중에 5층 필로티고요. 18개 동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 근데 그중에 유일하게 우리 동만 저희 동 210동만 54평이에요.
네, 정말 30대 젊은 나이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천안으로 이사 갈때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 몰라서 이제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고 1층은 싫고 그리고 조경이 멋졌으면 좋겠고 이제 막 조건을 얘기했더니 이 아파트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샀는데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이사 와 보니까 명품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본인들은 명품 아파트래요. 천안에 명품 아파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도 살아보니까 집에 대한 만족도는 정말 커요. 제가 이사 오기 전까지는 2년마다 남편한테 이사 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2년마다. 아, 나더큰 집에 살고 싶어. 더큰 집에 살고 싶어. 그랬는데 이 집으로 이사 오고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뭐더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주황색 가방을 맨 애들이 우리 애들이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자랑 좀 해볼게요. 저희 집에 운전하는 사람이 두 대인데요. 차가 세 대예요. 미니 쿠퍼는 제가 스타마스터 승급하고 남편한테 선물로 받은 거고요. 남편 차는 쏘나타였는데 그때 이제 벤츠로 바꾸고 싶다고 했거든요.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벤츠를 포기하고 카니발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왔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집 뒤에 지프 매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드림카가 지프였거든요.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빨간색 지프가.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걸 사달라고 막 계속 졸랐어요. 본인도 본인 차를 사고 싶은데 제네시스를 사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졸라서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 차를 물려서 타고 다니고 물려받아서 그큰 등치의 미니 쿠퍼를 타고 다니고 저는 지금 이제 빨간 색깔 지프를 타고 다니는데 사실 중간에 나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차가 필요가 없더라. 이세 대가 다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차가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 저 지프를 산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만 킬로를 안 뛰었어요. 저 지프가 어쨌든 카니발은 가족이 단체로 움직일 때만 사용을 하고.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따라올 때의 삶이 어떻게 편해지는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다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로얄마스터가 되면은요, 5천만 원 주고 크루즈 유럽 여행권 4매가 나오는데 저는 코로나 때 로얄 승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행권 대신 1,600만 원 현금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크루즈를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빨리 크라운을 가서 이제 여행 승급 여행이 올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승급 여행이 시작되고 나면 전 크라운 마스터에 도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억대 연봉자나 몇 명이나 되냐고 여쭤봤잖아요.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애터미 억대 연봉장 중에 연봉이 가장 센 분이 저랑 똑같아요. 지금은 연봉이 저희 60대 어머니세요. 할머니죠. 저희 엄마는 저보다 먼저 로얄마스터 승급을 하셨고 그때 코로나 전이었어요. 크루즈 여행권 4매를 선물로 받으셨는데 저희 엄마가 너는 네가 될때 가라고 저는 안 데리고 가고 저희 동생 부부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 보면은 저희 동생 부부랑 우리 조카 쌍둥이가 태어나 이제 지금은 조카가 3명인데 이때는 한 명이었어요. 우리 준이 아기 때 데리고서 이렇게 크루즈 여행을 간 거예요. 너무 멋있죠. 뒤에 이거 보세요. 배가 몇 층이에요. 지금 배가 10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아직도 크루즈 여행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멋지게 파티복을 입고 정말 상류층 이게 크루즈 내부예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정말 호화로운, 저도 한번 타보고 싶어. 아직 크루즈를 타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진짜 음식도 너무 고급스럽고, 이거 맨날 열흘 넘게 이 안에서 이 맛있는 거 먹고,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카지노 가고 싶으면 카지노 가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이 크루즈 안에서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상이 안 가시죠? 항상 저희 어머니가 애터미가 가문을 바꿔놨다고 말씀을 해요. 이제 크루즈가 유럽 나라들을 돌면서 정착해 있을 때 이렇게 나가서 몇 시간씩 투어를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 이제 다 가본 거예요. 프랑스도 가보고 평범한 주부였던 저희 어머니도 그냥 학교 선생하다가 집에서 애 키우던 육아맘이었던 저도 과외 선생하던 사촌 언니도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사촌 언니도 공무원이었던 저희 사돈이자 엄마 친구인 저희 엄마 친구분도 꽃집을 하던 또 동갑내기 저희 엄마의 그 공무원분의 친구분도 전부 다 억대 연봉자가 되어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게 애텀이라서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은요, 현금 10억 원을 떠줘요.
현재 애터미에서는 10명의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모두 선물로 10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요, 이 10억 원을 받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거고요. 그날이 제가 은퇴하는 날이 될 거예요. 40대 초반에 은퇴를 하는 게제 꿈인데, 40대 초반 은퇴를 하고 멋진 제2의 인생. 저는 지금도 선교사이긴 하지만,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그리고 선교관도 하나 멋지게 차려가지고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선교관에서 이제 모시게 하시고 파트너도 불러서 기도받게 하고 그게 저의 꿈입니다. 저희 엄마는 이 10억을 받으면 기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좀 잘해보라고 했는데 확고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10억 중에 직급 가려면은 돈도 좀 써야 되는데 나머지 돈은 어떡하지? 막 이러시면서 10억을 어떻게 기부할까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저희 엄마 코드는 포기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날이 되면, 제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저의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이건 저의 현재 매출 규모하고요. 현 임페리얼 마스터님의 매출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이게 제 보름 매출이에요. 보름 매출인데, 조금씩 달라요. 제가 하루 매출로 안 하고 보름 매출로 한 이유가 지금은 이것보다 좀더 늘었어요. 이게 작년에 만든 거예요. 제가 귀찮아서 지금 자료를 다시 안 만들었는데 이때보다 지금 매출이 조금 더 올랐어요. 근데 어쨌든 작년 제 매출로 해봐도 15일 동안 매출이 PB 말고 이 PB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약 10억이 넘어요. 그럼 한 달에 21억 정도 되겠죠. 그럼 저는요 연매출이 250억에서 300억 정도 하는 중소기업 CEO라고 볼수 있어요. 현재 저는 연매출 250억에서 30억 정도 하는 중소기업 CEO. 참 궁금해요. 연매출 300억 정도 하는 중소기업 CEO가 한 달에 3천만 원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기업을 운영을 안 해봐서. 근데 많은 기업인들을 보면 월급 주고 나면은 받을 게 없다고. 요즘 회사 자체를 아예 없앴는데도 많죠. 지금 마스크 회사도 문 닫았대잖아요. 마스크가 지금 안 하는 시대가 지금 점점 다시 오고 있어서. 어쨌든 제가 임페리얼 마스터님의 매출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하루 매출이 45억. 하루 매출이 제월 매출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월 매출이 1350억, 연 매출이 1조 6200억이에요. 임페리얼님 매출은. 근데 이 매출이 계속 증가해요. 근데 돈은 더안 줘요. 월 수입 2억 이상 안 줍니다. 그게 바로 애터미의 상한선이고 계속 늘어나는 매출만큼 위에서 더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분들도 수입이 되는 거예요. 자, 편의점 포함한 이마트의 연매출인데 이게 현재 전국에 100개 이상 이마트 매장이 있어요. 근데 임페리얼님이 이마트 매장 한채 갖고 있는 거랑 매출이 맞먹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비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애터미가 진짜 빅 비즈니스예요. 진짜 빅 비즈니스. 제 직업도 좀 자랑을 해볼게요. 처음 호주 갔을 때 내가 애터미 아니면 언제 호주를 갈까? 저 그런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호주만 몇 번을 갔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너무 자주 가가지고. 너무 자주 가니까 나중에 그 호주 공항에서 나갈 때 잡더라고요. 제 가방 검사하고 막 이러더라고. 너무 몇 개, 뭐두 달에 한 번씩 호주 가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오픈식 때 참가한 우리 아이들이에요. 제 큰아들하고 제 파트너 최아름 본부장님 딸이에요. 둘이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파트너가 또 다른 가족이 되는 여행이 곧 1인 사업인 거예요. 그게 애터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노는 게 1인 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생활이 애터미이고 내가 즐기면 정말 노는 게 일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뭐 나는 이미 50평도 살고 있는데 나뭐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제 파트너 사장님 차를 보니까 저보다 더 좋은 차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애터미 해요. 근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지 자랑하려고 불렀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전제 수준에서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시간과 경제적 자유로웠고 우리 가족들에게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는 거였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행복해라고 물어보면 항상 밝게 웃으면서 엄청 행복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편도 심리적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사실 남편이 병원에 다닐 때 되게 많이 싸웠다기보다 남편이 짜증 지수가 되게 높았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근데 남편이 짜증을 안 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거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부자이든 가난하든 평범하든 만약 삶이 100%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게 돈 때문일 수도 있고요. 시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저는 알수 없지만 애텀이라는 도구가 분명히 해결해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더 나은, 더 만족스러운 삶을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요. 애텀이 하세요가 아니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으로는요, 애터미를 1%도 알수 없어요. 두세 달 정도 내 인생의 희망과 빛이 되어줄 수 있는 도구인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보시는 거는요, 오늘 초대하신 분들한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죠. 내일도 원데이 세미나가 있어요. 오롯이 직접 오셔가지고 알아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다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한세달 정도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기초 사업 설명회, 저희 줌 시스템 안내 받으시면서 알아보시고, 요거 정말 제품도 물론 써보셔야 되겠죠? 진짜 괜찮은 것 같다 하시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의 미래에 희망의 사닥다리가 분명히 애터미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축복되고 은혜 넘치는 2022년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